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슬릭컷으로 해서 단발머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가볍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자, 소수성 곱슬을 가지고 있어요. 소수성 곱슬인데 무슨 얘기냐면 또 발수성 곱슬에 물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그러니까 물에 젖었을 때는 약간 손상모같이 보여요. 하지만 이 머리는 소수성, 그러니까 발수성 모발이라 그래서 물이 튕겨져 나가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한 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아니 그러니까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기가 젖어 있죠. 이렇게 많이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보기에는 손상모 같지만 건강모예요. 그러니까 모발 진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를 두 펌프 넣었어요. 두 펌프 넣어서 지금부터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장님들이 연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나면 펌화 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발인데 정단발에서 약간 끝이 가벼운 슬릭 커트 단발로 해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발은 가늘면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곱슬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할 건데, 2차 연화도 보시면, 저는, 여기 C1에다가, 파워 하고요. 오일하고, 네,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또 한번 잘 믹스하신 다음에, 자, 잡으시고,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한번 또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그리고 꼬리로 살포시 누르시면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들이, 환원제들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때요? 반짝반짝반짝 윤기 나죠? 네. 건강한 연화, 또 이렇게 물미역 같은 연화. 네. 이건 피카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뭐랄까, 전처리 없이 한다는 것이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제가 요거는, 자, 발수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성 곱슬. 그래서 5분이 아니라 10분을 보고 자연방치하고 나서 제가, 자,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수분 조절하고요. 전체적으로 프레스 작업을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의 마지막 판넬 하나가 남았는데, 자, 보시면 매직기를 잡으시고, 자, 천천히 뜸들이듯이 천천히, 네, 천천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오시면 그냥 있는 대로 텐션을 주지 마시고, 약간 텐션을 약간 빼면서 어떻게 해요? 예, 뜸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서 습관적으로 구부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자,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 중화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리스 인테스 쉐어 샴푸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우리가 곱게 매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곱슬머리에 올라오지 않도록 곱슬 전용 샴푸예요. 모발 전용 샴푸이고 영양을 줘가지고 습기로부터 이렇게 영양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리스 인텐스 매직 샴푸예요. 네, 이걸로 한번 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런 초록색? 연두색이라 그래야 되겠죠? 이런 샴푸예요. 그래서
친구를 해서 저는 곱슬머리가 저희가 매직을 하고 났을 때 올라오지 않는 전용 샴푸입니다. 또 우리가 컨셉 살롱이라면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객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파를 할 수 있겠죠. 자, 곱슬머리에 필은 전용 샴푸가 따로 있고 또 손상이 되게 많은 데 쓰는 샴푸가 따로 있고 웨이브 샴푸가 따로 있고 염색 샴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쫙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쫙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제가 깨끗이 헹구고 나서 트리트먼트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로 깨끗이 헹궜어요. 헹구고 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인텐스 프로틴 샴푸 마스크라고 있죠. 이 친구는 부드러움과 윤기 또 깊은 영양을 줘요. 그래서 저는 또 모발의 엉킴도 풀어주고 영양 공급을 주는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ml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원장님들도 한번 또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향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네. 또 원장님들도 고객님들께서 왜 특별한 거 찾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향도 좋고 부드러우면 무조건 좋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모발을 진단해 보시고 예. 이렇게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가 있고요. 인텐스 마스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전처리 샴푸와 후처리 샴푸보다 전처리 샴푸가 있지만 후처리 샴푸에서는 모발 상태에 따라서 제가 시술한 거에 따라서 필요한 샴푸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자,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티슬컷, 그러니까 피카의 아이롱은 웨이브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직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이런 테슬컷 단발로 해서 한번 또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